4000년 전의 아시아, 오늘날 중국이라 불리는 이곳의 인구는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황하 강둑을 따라 경쟁 관계인 수천 개의 씨족들이 작은 농촌을 이루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9년에 걸친 거친 폭풍우는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야기했고 중국의 큰 슬픔이라고도 불리는 5000km의 황하강이 둑을 부수고 범람했습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인류는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연의 손에 맡겨진 운명이었습니다. 강가의 마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을 다스려야만 했고 고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하족의 지도자가 곤이라는 남자에게 역사상 최초로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적 공화까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커다란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곤은 거대한 흙담을 짓기로 했으나 황하강은 몇 번이고 댐을 뚫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곤은 강가의 주민들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을 다스린 임무는 이제 그의 아들인 우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도 실패하면 아버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우는 이 임무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갓 결혼한 젊은 아내에게 강이 다스려지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는 5000km의 강을 끝에서 끝까지 조사하기로 결심했고 새롭고도 급진적인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우는 황하강을 댐으로 막는 대신 강을 분할함으로써 다스릴 계획을 세웁니다. 강의 물길을 돌려 거대한 관계 수로망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과제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때까지 볼 수 없던 규모의 협동을 요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는 수세기 동안 쌓여온 적대감을 해소하기에 수많은 시족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는 설득에 성공했고 거대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12년 동안 우는 자신의 집을 3번 지나쳤지만 자기 희생에 대한 맹세를 지켜 단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13년 후 전체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수로망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우의 위대한 업적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수로망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의 독창력과 인내심 덕분에 끝없이 반복되던 홍수를 드디어 물리치게 되었고 사람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우는 사람들을 화합시켰습니다. 그 보상으로 우는 시족의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나중에는 중국의 첫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바로 하왕조의 시조인 우왕입니다. 이 선구적인 공학자는 위대한 문명의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